월 천만 원 수익이신 거예요? 네. 지금 이게 뭐 하는 작업인가요? 적엽이랑 지금 적화 작업이요. 아, 적엽, 적화. 그러니까 잎이나 꽃을 딴다는 얘기죠? 네네네. 아, 그 왜 따주는 건가요? 저는 잎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점 더워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잎이 나온 속도가 빨라져서 미리 한번 싹 까주는 작업이고요. 적화 같은 경우에는 수정이 덜 된 꽃들이나 기형과 같은 거 따주고 해서 이제 남는 과일들이 좀 많이 커질 수 있게. 그러니까 예쁘고 튼튼한 애들만 남기고 다 따는 거구나. 네네네. 아, 그럼 이거를 지금 전체를 다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일일이 손으로. 네네 맞아요. 작업이 만만치 않겠어요. 네, 힘들어요. 그래서 따기가 좀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이어가지고. 네. 네. 많이 힘든 작물.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인데 왜 따기를 선택하셨어요? 이렇게 좀 꼼꼼히 세세한 작업을 더 좋아해가지고. 더 선호하게 돼요. 섬세한 거가 성격에 맞으시구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지금 당진에서 딸기 재배하고 있는 1년차 청년농부입니다. 네. 네. 진짜 어려 보이시는데, 혹시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셔요? 만으로 따지면 22살이고요. 우와. 네. 그러면 이렇게 어린 나이에 지금 농사 짓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이렇게 농부가 될 결심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저희 부모님 영향이 제일 커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농사를 짓고 계셨어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농사의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아, 네. 농사 지은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독립해서 한 거는 아직 1년 조금 안 됐어요. 그러면 농사는 어디서 배우셨어요? 농사는 제가 학교를 이제 전주에 있는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조그마한 실습을 하면서 딸기든 토마토든 조금씩 경험해보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아, 딸기는 나한테 적성이 맞구나 해가지고 딸기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당진을 기농지로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선 제가 살아온 지역이기도 하고 제가 익숙한 공간이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도 많지만 당진에 이렇게 임대형 스마트팜이라는 이런 농장이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팔로 부분은 타 지역에서 하게 되면은 솔직히 어디로 접근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당진이란 제 고향에서 네, 조금씩 점차 넓혀가고 싶어서 네, 당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팜 임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 스마트팜이라는 경우가 처음부터 이게 다 자동 제어가 되진 않아요. 네, 점차 이제 저의 노하우 데이터가 쌓이고 쌓이면서 이게 완벽한 스마트팜이 되는 건데 이 과정을 제가 한번 보고 싶고 이 시스템 한번 제가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가지고 이 스마트팜 임대 농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신청을 해서 당선이 되신 거예요? 네, 이제 서류 넣고 면접까지 봐가지고 네,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설을 다 임대를 해주고 임대료도 내는 방식이에요? 네, 임대료도 연마다 내는 방식이어서 네. 스마트팜 임대를 하게 되면 네. 이게 스마트팜 몇 년 임대를 하고 월 얼마씩 임대료를 내는지 알려주세요. 아, 여기는 총 3년 동안 이제 임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임대료는 1년에 120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금 이 공간이 6명이서 하고 있어가지고 연에 120만 원을 내는 건데 또 명수에 따라 또 달라지기도 해요. 여기 총 평수당 네. 6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한 명당 얼마나 차지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우선은 여기 총 평수는 약 한 2,400평 정도 되는데요.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총 5동, 인당 한 400평? 400평 정도? 네, 좀 넘을 수도 있고 그 안쪽으로 수도 있어요. 임대료가 전기세랑 관리비 포함인가요? 별도예요. 전기세랑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명 청년들이 이제 N분의 1을 해가지고 이제 각자 이제 월마다 내는 시스템입니다. 아, 네. 그러면 그 비용이 월마다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난방을 얼마나 잡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는 이번 제 추운 겨울에는 이 2,400평에서 난방비가 2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지금 현재 400평 정도 농사를 짓고 계신데 네. 임대료도 내고 전기세도 내고 다 하시고서 수익이 발생하고 계세요? 네, 저희는 지금 이게 딸기라는 게 꽃이 계속 나와요. 네, 그 1화방, 2화방, 막 3화방, 4화방까지 쭉 있는데 제일 딸기가 제일 비쌀 때가 1화방, 2화방인데 그 두 화방에서
총 저희 투자금을 다 빼는 그런 시스템이어가지고 빼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화방부터는 이제 제 수익이면서 이제 내년 다음 잡기 때 사용할 그 투자금 그거 같이 이제 모아서 이제 하는 거죠. 지금 딸기 유통 관련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셔요? 저희는 지금 무조건 다 직거래로 하고 있고요. 일부분은 이제 카페나 베이커리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카페 지금 납품하고 계시다 하셨는데 네. 직접 영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누구 소개를 받고 해주신 거예요? 거의 제가 초반에 전단지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직접 뛰면서 다 전단지 드리고 그리고 전단지로는 저희 딸기를 이제 믿을 순 없으시니까 딸기를 500g 팩에다가 담아서 직접 드셔보고 좋으시면은 저희 거 사용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녔던 거예요. 네. 네, 여러분들 보셨죠? 이제는 농사도 잘 지어야 되지만 이렇게 영업까지 잘 하셔야 됩니다. 농사 수익 혹시 대략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제가 지금 아직은 초보여가지고 그렇게 많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400평 평수에서 한 잡기가 안 끝나가지고 더 발생하긴 하는데 현재까지는 4천만 원 이상. 몇 개월 동안 그러면 4천만 원 이상 나온 거예요? 지금 12월부터 납품했으니까 거의 약 4개월 동안 4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월 1천만 원 수익이신 거예요? 네. 주변에서 만류도 하신 분도 있으실 건데 주변 반응은 어떠셨어요? 솔직히 주변에 조금 만류뒀음 하긴 했어요. 아직 어린 나이에 이렇게 농사에 뛰어들기에는 좀 살짝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 부모님이든 제 친척분들이든 주변 지인분들은 넌 진짜 할 수 있다. 넌 진짜 대단한 아이다. 옆에서 도움 필요하면은 언제든 불러라 하면서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농사 지어보니까 가장 힘든 점이 뭔 것 같아요? 가장 힘든 점은 이 작물이라는 게 바로바로 아프거나 네, 곧 이제 죽을 친구들이거나 이게 바로바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바로바로 나오면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하는데 이게 티를 별로 많이 안 내니까 그거를 이제 바로 조치를 못하는 게 그게 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개인적인 활동할 시간은 충분히 있으세요? 현재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취미 생활을 하려고 이제 시간을 쪼개서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몸이 안 따라주니까 아직은 제 개인적인 시간 아직 못 가지고 있어요. 대표님의 하루 일과를 좀 간단히 알려주세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출근 시간이 빠르면은 새벽 4시 그리고 좀 늦으면 새벽 6시 정도고 이제 딸기 수확하고 선별하고 포장하면은 오전 안에 이제 다 포장해서 배달할 부분 배달하고 어디 나갈 부분 다 나가고 오후에는 이제 작물 작업하고 이제 체험 있으면 오후에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오후 5시나 6시쯤 퇴근하는 편입니다. 여기 딸기 농사를 지으시면서 네. 갑자기 생겼던 에피소드나 그런 거 혹시나 이건 예상도 못했는데 문제가 발생했다든가 그런 거 있으실까요? 저희가 6명 청년이서 같은 공동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예상은 하긴 했지만 진짜 일어날지는 몰랐어요. 이렇게 언쟁이든 살짝 의견 충돌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저는 이 한 공간에서 솔직히 조금이라도 트러블이 생겨도 같이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청청농 관련해서 네. 지자체에서 지원 사업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혹시 그런 지원 사업도 받으셨을까요? 네, 저는 작년 2023년도에 그 청청농, 후계농 이제 5억짜리 이제 우선 받긴 했는데 아직은 사용을 아직 못한 상태고요. 이 단지 옆에 부지를 임대해주는 사업이 곧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 대해서 이제 시설 짓고 할 때 그 자금을 사용할 생각입니다. 아, 이때까지 농사 지으면서 귀농 선택하기 잘했다고 생각하셔요? 후회는 없으세요? 아직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앞으로도 더 잘 될 거라고 믿으시고? 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우선은 딸기를 잘 키우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제 농장을 차려서 우선 딸기 수출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혹시나 이거 하나는 준비를 철저히 하라 이렇게 조언해 주실 게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농사를 하기 전에 무작정 뛰어드는 것보다는 더 알아보고 그 작물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공부보다는 저는 직접
좀 멀더라도 잘하시는 농가, 선도 농가를 가서 많이 경험해 보셨으면 해요. 제가 왜냐하면은 그걸 많이 경험을 못하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도 있고,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선도 농가 찾아가서 조언 얻고 하는 시간이 좀 아깝더라고요. 아까우면서도 이득이 없으니까 이제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이 작물이 어떤 작물이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작물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농사에 뛰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젊은 청년 농부가, 와, 저는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미리 이렇게 다 계획을 가지고 대학교부터 그렇게 선정을 하시고 열심히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수익까지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농촌의 미래가 밝은 것 같습니다. 댓글로 응원 많이 부탁드릴게요.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